안녕하세요. 별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저희가 주간설 2부 본격적인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재석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네. 한 김에 뭐 팬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인천 썰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극적인 잔류 후에 겨울 잘 보내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인천이 극적인 잔류에 성공한 후 굉장히 빠른, 정말 전광석화처럼 거의 다음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말고. 진짜 빨리. 근데 네. 내부적으로 변화가 꽤 있습니다. 네, 조선 감독이 칼을 빼들었다 이런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 네. 일단 매년 초반마다 인천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죠. 후반기 반전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달라지려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하에 조 감독이 바로 스태프의 손을 댔습니다. 네. 의무 트레이너, 뭐 피지컬, 영상팀 등을 교체를 했고요. 곧이어 코칭 스태프까지 변화 단행을 시도했는데 네. 일단 내부에서 기존 코치들은 유지하자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네. 여기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치진은 그대로 가고 네. 조 감독도 이제 수용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분 개각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인천에는 오랫동안 이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는 느끼는 변화의 감도는 상당히 큽니다. 네.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선수단 영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렇죠. 초반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수비부터 많은 보강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타 팀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챔피언스 리그 하는 팀들. 전북 울산에서 선수가 풀려야지 밑에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감독도 결정이 안 됐어.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아챔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K리그 올 시즌 이적 시장이 초반이지만 잠잠한 이유. 계속해서 단독보도 나오고 있는 것도 전부 다 뭐냐? 해외로 가거나 해외로 오는 수준인데 그것도 빅팀들이 없어요. 왜 빅팀들이 없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챔하는 팀들이 대부분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구단들인데 그 팀들이 지금 잠잠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좀 이렇게 구찌가 큰 선수, 뭐 구찌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아주 규모가 큰 선수, 빅네임은 지금 없는 이유가 지금 그건데 일단 오재석 선수 저희가 썰 뭐 말씀드렸고 보도도 나왔고요. 네. 복귀가 유력한 것 이외에는 성사된 게 없습니다. 조성환 감독 대단히 답답해하는 부분이고요. 인천에 일단 정동윤도 몇몇 선수가 또 좀 군대를 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네. 또 임대로 썼던 뭐 오반석이나 이런 선수들이 또 빠져나가잖아요. 오히려 지금 스쿼드가 더 얇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애초에 점 찍은 선수들은 뭐 또 지금 또 안 되고 또 뭐 마음에 드는 선수는 지금 말조차 못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마하지 구스타보 같은 외국인 선수 자리부터 채우려고 했거든요. 당초에 이제 호주 출신 센터백 네. 멜버른 선수 뛰는 선수가 유력 후보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지금 답보 상태고요. 구스타보 선수 자리에 데려오려고 했던 국내 지방 구단 외국인 선수는 다른 지방 구단으로 이적이 유력하다고 해서 너무 어렵다. 멘붕이 왔다고 합니다. 네, 제2의 오반석 케이스를 조금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그 케이스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승격에 성공한 수원 FC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관심사는 MVP 안병준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안병준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즌 중반에도 한번 썰을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워낙 그때부터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표명한 구단이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손아프씨 기본 방침이 뭐였냐? 안병준은 잡는다. 요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계약 협상 테이블을 차리기는 했는데 이게 승격 여부가 확실히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양측 모두 다 적극적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안병준도 그렇고 손아프씨도 그렇고 그 사이에 안병준 득점왕 됐고 손아프씨는 승격했고 예. 그러니까 손아프씨랑 이제 계약이 올해 만료가 되니까 다른 팀들이 좋아 안병준 해야겠어. 딱 했었어요. K리그2 팀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고요. K리그1에서도 러브콜이 나왔는데 이게 관건이 됐습니다. 안병준 선수가 이적료가 발생하는 선수로 분류가 된 거예요. 계약이 끝나도?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이게 로컬룰이라서 외국인 선수의 경우 저희가 이제 계약이 바뀌긴 했지만 이 규정이 바뀌긴 했지만 이전에 이 규정이 바뀌기 전에 계약했던 선수들은 예전 룰에 그대로 그쵸. 접촉이 되는데 안병준 좀 애매했던 게 북한 국적이기 때문에 외국 선수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했었는데 네. 이적료 발생한 여부에서는 외국 선수로 인정이 되면서 이적료가 발생하는 선수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 전에 이적료가 없다고 하니까 연봉을 줘도 상관이 없어 라고 했던 구단들이 이제 야, 이적료까지 주면 이거 좀 너무 많은데 요새는 진짜 뭐 한 2, 3억만 돼도 벌벌 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게다가 바이아웃이 얼마야 그러면은 또 그래 대충 계산을 연봉도 줄이고 뭐 짱구로 맞추겠는데 아니 이제는 수원 FC가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 FC 입장에서는 나는 안병준 잡을 거야 나는 한 10억 부를 테니까 뭐 예를 들어서
씨발 부를 테니까 데리고 갈 거면 데리고 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K리그원 최상위 구단도 부담스러울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안병준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손 FC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나가게 되면 일본 쪽. 뭐 만 기자가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지만 그렇습니다. J리그에서도 관심을 보였잖아요. 네, 일단 어느 정도 연봉을 책정해놨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네. 네. 그 본인도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J리그에 대한 미련도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병준 선수의 거취는 일단은 국내 팀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손 FC는 어떻게든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광주 FC도 케이스가 딱 똑같아요. 펠리페 효과 봤잖아요. K1에서도. 안병준이 있어야지 손 FC도 안정적으로 잔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더라도 어쨌든 검증이 된 선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네. 손 FC 말씀을 좀 더 드리면 라스를 빼놓고 저희가 과거설에 얘기했죠. 라스를 빼고 나머지 외인들 모두 바꾼다고. 네. 마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많이 궁금해. 마사. 네. 마사가 지금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 많은 팀들이 좀 노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 선수가 아시아 쿼터라는 장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팀들 관심 보이고 있지만 손 FC는 만약에 비싸진다면 잡지 않겠다. 뭐 싼 가격이면 잡겠다. 지금보다 조금 올려줄 수 있는데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사는 손 FC를 떠날 가능성이 높고요. 외국인 선수 지금 스트라이커 한 자리, 윙어 한 자리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다닐로와 마사 선수, 아 저기 말론 선수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뭐 돌아간 선수도 있고요. 예, 그쪽으로 좀 보시면 되고. 손 FC는 지금 기본적으로 조유민, 유현장도를 제외하고는 전 포지션 다 바꿀 생각이 좀 갖고 있거든요. 네. 조유민 선수도 올 시즌 러브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활약 펼쳤거든요. 네. 듣기로는 본인 해외 이적, 특히 일본 쪽 이적 원한다고 하는데 손 FC가 무조건 조유민을 잡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유민이 남느냐 여부는 수원 FC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원 씨가 내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하느냐가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원 FC 굉장히 많은 변화의 폭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 FC 올 겨울 굉장히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긍정적인 게 이번에 승격을 하면서 수원 시장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수원 더비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조금 접하면서 뭔가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좀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 확인하기로는 지난 시즌 예산의 2배 가까운 예산이 될 것 가능성이 높다. 2배? 네. 네. 다음은 대전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감독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감독 찾기. 감독을 찾아야 돼요. 지금 12월 넘어갔습니다. 네.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일단 원했던 감독들 거절 의사 드러냈습니다. 네. 누군지는 저희가 힌트를 드리면 저희 썰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된 감독 두 분이라는 거. 네.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죠? 힌트를 좀 드리고 이후에 새로운 감독 찾으려고 리스트업하고 있는데 여의치가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12월 중순 혹은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새로운 감독 윤곽이 나오거나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보군은 3명으로 추려서 간다는데 유력한 분 한 분 힌트를 드리면 승격 경험이 있는 감독이다. 많이 좁혀지죠? 몇 명 없는데. 네,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 이야기 좀 궁금하실 텐데 왜냐하면 대전이 외국인 선수를 좀 많이 활용했던 구단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첫설 시간에 이야기한 것과는 일단 큰 변화가 없고요. 일단 계약기간이 남은 체프만 그대로 가고요. 에디뉴는 내년 6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임대가 만료되는 이제 안드레와 바이오가 관건인데 일단 재계약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연봉보다는 낮은 금액 조건보다는 좀 떨어진 금액을 제시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는 어쨌든 올 시즌 부진했지만 뭐 국내에서 검증이 된 선수고 게다가 뭐 뚝배기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안드레도 후반기 폼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임팩트는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놓칠 수는 없는 선수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지금 같은 활약상이라면은 니들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금액은 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대전의 방침인데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가고 아니면 새로운 외인 가겠다. 왜냐하면 이 선수들에게 당초 주려고 했던 금액을 준다고 하면은 거의 전북의 구스타보급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대전 입장에서도 굳이 올인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전은 어쨌든 내년에 승격하려면은 올해 이 선수들로 어쨌든 승격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간의 용병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 선수의 의중이 어느 정도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반기 안드레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보지만 후반기 그때는, 안드레는 예, 그때는 실제로 협상을 하고 있었고 그렇죠. 보도도 나왔잖아요. 네, 저희 썰에서도 네. 다 됐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뭐 코로나도 생기고 후반기도 여러 가지로 지금 변수가 많이 발생하면서 그 당시에 거의 다 된 분위기였는데 저희가 막판에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부터 빨리 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썰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떡밥 안 할 수 없죠. 하나 던져주시죠. 이것도 조금 큽니다. 네. 현역 국가대표 수비수가 네. 지방 탑 구단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현역 국가대표 아주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네,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역에 방점을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